국내에 단 한 대 있는 아르테미스입니다. 와. 자, 보이시죠? 저도 지금 이제 이거 시청자분께서 빌려주셔가지고 이미 유튜브에 영상이 많이 돌았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르테미스 X를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페리온이랑 옵션이 똑같아가지고 성능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럼 아르테미스를 어떻게 받았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이렇게 당첨돼가지고 선물함으로 받았다 하더라고요. 보면은 2020년 6월 10일 오전 4시 32분에 아르테미스 X 미션 1주차 당첨 보상 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운영자분한테 이렇게 선물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게 국내에 단 한 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를 지금 타고 공방에 가면 와 뭐야 이럴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막 진짜 다 놀랄 거예요 아마. 일단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주년으로 이제 나왔는데 단 16대밖에 안 뿌려요 여러분들 아르테미스 X. 자 뭐 옵션은 1053, 1052, 1053, 1053, 600이고요 히페리온이랑 비교해봤을 때도 똑같아요. 지금 히페리온 같은 경우는 핸들을 레전드 5짜리 박아가지고 1025인데 코너링이 원래 히페리온이 기본 옵션이 코너링이 105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페리온이랑 똑같고요. 히페리온 자 페인트 페인트가 카트 바디는 안 바뀌어요 맞죠? 근데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색깔이 바뀌어요. 봐봐요 색깔이 이렇게 카트 바디에 적용이 됩니다. 아르테미스는 카트바디의 색깔이 이렇게 적용이 돼서 굉장히 깔맞춤이 돼요 깔맞춤. 주황색도 간지가 나고 이제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자 기본 최고 속도 일단 재볼게요. 기본 최고 속도 아르테미스 X입니다 여러분들. 기본 최고 속도 210이고요 자 기본 최고 속도 210 필름이랑 똑같아요. 고개를 흔들면은 215 215 216 가나요? 215 고개 안 들고 301 똑같네요. 304, 와, 304까지 찍히네. 130대였지 않습니까? 131. 133. 똑같아요 진짜. 와 와 야 얘도 탄력은 똑같다 없다. 진짜 이게 냉정하게 이름만 딱 바뀐 것 같습니다. 이름이랑 색깔만 바꿔가지고 출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르테미스 X는 16명한테만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멀티도 한번 시승하겠습니다. 저 차가 사기라서 근태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거는. 운전자한테 돈 주고 찔러주는 거 아니냐고 코너한테. 추추 고졌다.
아르테미스는 아직 클까? 안 풀겠지 얘들아. 아 클 거 같은데. 열렸을 때만 상상이 너무 많아. 다시 안 풀린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 근데 깜진한다. 이 캐릭터랑 타 색깔도 이제 도색이 돼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어서 그게 되게 좋네. 와, 야 카본블랙 개 이쁜데? 얘 자꾸 유부? 너 자꾸 유부로 스파 갈래. 끝난다. 유부 있어, 유부. 정말 랜덤이 너무 무리한 게 너무 많아. 이거는 클럽점이야. 그쵸? 쩐다. 이 접지력, 접지력이랑 안전성이 진짜 너무 좋아. 그 살려드릴이 없습니다. 이피리언처럼 살려드릴이 똑같았어. 카본블랙 너무 이쁘다. 근데 진짜 이번에는 흰색깔, 흰색깔 한번 해보자. 아마 이 계정이 지금 그 유튜브 아르테미스 X 리뷰 있죠? 다 돌고 돌았을 겁니다. 네, 없어요? 아, 이 강화형 몸상 움직이겠어요, 이 정도. 와, 근데 피디온이나 아르테미스나 개인적 움직이게 잘 찬다. 멋있다. 와, 방금 이거를 거의 착 안 되네. 방금 딱 차가 좀 살짝 떠야 되는 라인을 타버렸었는데, 와, 이게 안 와, 주팔기보다 멋있다. 지리노. 자, 아무튼 저는 좀 살짝 뒤늦게나마 이제 리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성능으로 봤을 때도 일단 똑같고, 희생했을 때도 뭐 탄력 없는 것도 똑같고 다 비슷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리뷰할 건 없네요. 시승 겸 리뷰였는데 리뷰보다는 약간 시승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정을 빌려주신 우리 계정 주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덕분에 이렇게 또 아르테미스X를 시승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저도 시승 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깨끔